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이야 멋진 걸. 이 적재예요. 그러니까요. 적재 얼마 전에 와갖고 적재님께서 이거 신곡 립, 기타 리프인데 거기다 아침창을 이렇게 얹어갖고 멋있는데요. 아우 해주시고 갔잖아요. 아이 세상에. 피수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잘 있습니까?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그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아, 네. 뭐 어쨌든 근데 제주살이 뭐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뭐 예, 뭐 지금도 많이는 지금도?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뭐 아주 뭐 몇 년씩은 아니더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것들은 네,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 근데 뭐 여러분을 대동하고 오셨네. 어, 배영경님. 네, 안녕하세요. 뭐 네. 자주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수 장필수 씨가 그러면은 약간 누나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약간은 아니고 뭐 네네네. 한참 누나 되겠죠. 네네네. 약간입니다. 약간. 오, 근데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어요? 아, 누나랑 안 지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은 지났는데요. 예, 네, 이제. 오. 같이 이제 연주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노래하면서 곡 쓰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연주를 같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그냥 세션만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우연히 같이 무대에 서기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저랑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같이 나와준 이경 씨가 이제 뭐라 그러죠?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주기도 줬어요? 했어요. 네, 근데 같이 이제 몇 차례 후원 공연도 해보고 하니까 네,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아주 마음이 맞아야죠. 네, 흡족하게. 아 이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경님은 어디 뭐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제가요 이게 기억을 잘 못해요. 얼굴을 얼굴 인식이 없어요. 기능이 저도 그래요. 이게 없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는데 뭐지? 아 이게 없어요 그러셔가지고 아 이게 사람을 보면 장필수 정도는 알아요. 예. 이렇게 너무 오래 뵀잖아요. 수백 번 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뵈갖고는요 입력이 안 돼요. 이경님은 어디서 뵙긴 뵌 것 같은데요. 어디서 뵀는지를 이소라의 프로포즈랑 유희열의 스케치북 윤도현의 그 러브레터 나오실 때마다 제가 반주를 해드렸어요. 그 프로그램 세 개 저 다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제가 반주했었어요. 그래요? 예, 거기서 메인 오빠의 피아노. 그래. 선배님의 과거를 다 아는 점점 목소리가 제가 점점 쪼가 조그매지잖아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안이죠? 아니 그러면 그 이소라 프로포즈부터 하면 아우 그럼요. 얼마나 네. 오래 하신 거예요? 25년 정도. 그러니까 10살 죄송합니다. 때부터 죄송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0살부터 피아노를 친 거죠. 그러니까 무대에서 아 25년 됐다니까 그러니까요. 아우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요. 야 대단하시다. 근데 그럼 장필수 씨랑은 어떻게 인연이에요? 하나 음악에서 만 하나? 네. 네. 처음에 이경 씨가 하나 음악에서 같이 연주 활동했었고요. 저희들 공연할 때. 아, 그 지금 그 프로덕션 아직도 있나요? 아, 그게 그건 그렇고. 예, 그냥 마음에 있죠. 마음에. 네. 가슴에. 옛날에는 마치 그런 데 는 동아리 같이 그런 느낌이 막 많았어요. 네. 그죠? 하나만 그 좀 그런 어떤 뭐 기획사 이런 거보다도요. 그렇죠. 예. 고 조동진 선배님을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배영경 씨나 뭐 이렇게 갖고 또
비슷하게 뭐 그런 끼리끼리라고 하다 보면 네. 만나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그럼 꽤 오래되셨네 음악 생활하신지. 네. 그럼 가요계 거의 뭐 저기 데모라고 이제 연주 쪽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 이경 씨의 그러니까 이경 씨가 재즈 피아노를 배운 게 뭐라죠 스승님이라 그래야 되나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가 저기시잖아요. 정원영 선생님, 김광민 선생님한테 네. 배웠어. 아, 예. 김광민이나 정원영 선생이랑.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오시자마자부터 그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겠죠. 박혜정님, 마을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려고 했는데 장필순님 나오신다고 해서 발이 묶였어요. 빨리 노래 유자차 타놓고 바닥에 걸레질하면 기다렸습니다. 최희진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노래방 가면 제가 꼭 부르잖아요. 장필순님처럼 분위기 있게 부르고 싶지만 그거 잘 안 되더군요. 분위기 민 장필순님 닮고 싶어요. 이야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 오로지 뭐 다른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아침창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네. 진짜 불원천리하고 오셨다니까 진짜 오늘 또 내려갑니다. 아이고 진짜 감격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별말씀 네. 제가 더 기뻐요. 자 오늘 그런데 이게 들어서자마자 무슨 선물을 또 받았어요. 어우. 아 그게 그 고마워라는 노래가 담겨져 있는 EP 이번에 나온 앨범인데 네, 선배님께 아이고 들으시라. CDP 있으세요? 요즘에 CD 있죠. 플레이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 집에서 나는 그 차로 갖고 가야지. 아니, 물론 방에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차에도 없는 차들도 장착이 많죠.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예, 맞아요. 근데 CD네. 더블? 더블? 진짜 신기한데요? 이거 진짜예요? 네, 네. 제가 비닐에서 뜯은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한 장이에요? 예. 이거 제가 요거 꼽아놓으신 거 소중한 물 진짜 두 장이 왔어. 아 제가 이따 확인 좀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요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행운 아니세요 선배님? 행운이죠. 어머 아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계란 이렇게 알 두 개 들고 있잖아요. 완전히 쌍란이에요 이거. 야 희한하네. 야 아주 요즘에 이런 자켓 하면요 사람들이 손을 너무 많이 대잖아요. 근데 필수 씨는 그냥 탁 그냥 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참 화장도 안 하시고 화장도 안 하고 네. 그냥 찍었는데도 와. 그러니까 일부러 내추럴하게 촬영을 하니까 네. 더 분위기는 네,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깥에 캘리그래피는 이건 뭡니까? 원래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금색으로? 아니요. 제가 써드린 건데요. 오빠한테. 금색으로요? 네. 이게 본인의 글씨체예요? 네. 아 왜요? 아 글씨 이쁘다고요? 예? 글씨 이쁘다고 해주시려고 그러죠. 아니 이거 작품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야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죠? 아, 노래를 해야지. 아, 무슨 곡을 할까 뭐. 아니 오랜만에 선배님 뵈니까 네.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이 생각만 나죠? 아니요. 단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한 5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야 제주도 내가 갔을 때가 언젠가. 그게 5년이 넘으신 거예요. 그게 5년이 넘은 거예요? 네. 세상에. 아유. 아 아까 어떤 분이 노래방에 가서 부른다는 거 있잖아요. 나의 외로움이 네. 널 부를 때 이거 청해 듣겠습니다. 뭐. 널 위한 나의 마음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또다시 살아나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가서 동희 씨 보고 싶다. 오셔요. 아, 옛날 생각이 물씬 나네. 아, 필수 씨 뭐 워낙 절창이지만 지금 듣는 필수 씨 노래 너무 좋네. 아, 감사합니다. 아침이라 혹시 너무 너무 이렇게 릴렉스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졸지 마시기래요. 아유, 한마디로 정말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김현숙님, 장필순님 목소리 들으면 엄마 무릎 빼고 누워있는 것처럼 너무 편안해요. 최인재님, 감사합니다. 노래 듣다 감전되기는 처음입니다. 노래 취해 몽롱해지네요. 기가 막히네. 8403님, 오늘 개 탔어요 저. 제 생일이거든요. 오랜만에 장필순님 음악에 취해 생일 파티 제대로 합니다. 이서영님, 출근과 동시에 부장님께 잔소리 폭격당했던 저희 직원들이 장필순 씨 노래에 몸과 마음 그리고 두기가 정화된다면서 감동받고 있어요. 모두 일손 놓고 보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소중한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영광이네요. 진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5363님, 장필수님 너무 좋아해서 4년 전에 할림에 있는 한 카페에서 공연하시는 거 보러 제주까지 간 젊은 처자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할림? 제주 애월에 거기, 있는. 거기서 가끔 할 만한. 할림에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박용준 씨와 함께. 그때 무슨 클럽이었었거든요. 네,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수 씨 요새는 뭐 공연 많이 안 해요? 제주도에서? 많이 하지는 않고요. 또 이제 제주에서 주로 하는 건 이제 유기견 관련 이제 제주도에 유기견이 참 많거든요. 그게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동물의 중성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개체수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풀러서 키우시고 막 이래서 돌봄이 그 없으니까. 순식간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구조해서 이제 길거리 스트릿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돼버리니까 구조해서 이제 해외로도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가장 지금 왕성하게 이제 움직이는 친구가 효리 씨죠. 그 중에 제주 와서 이제 같이 많이 활동하다 지금은 이제 동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주의 프렌들리엔즈라는 이제 저와 같이 동생들이 있는 단체라고 그렇죠.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효리 씨는 실질적으로 또 많이 봉사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공연 같이 저는 공연으로.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멀리 제주에서 장필순 씨가 오셨습니다. 푸른 눈의 친구에게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장필순의 자세히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보니까 땡큐네. 네. 땡큐 이번 앨범 EP가 다섯 곡이 수록이 돼 있고 무지개 고마워 그리고 붉은 나무 나무 및 푸른 눈의 친구에게. 네. 이렇게인데 5625님께서 출장 가는 길에 처음으로 꽃다방 듣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장필순님 나오셔서 너무 기뻐요. 밀리는 도로 위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네요. 이유정님 마법 같은 목소리예요. 늦잠 자는 아들 깨우면서 잔소리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차분해지며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김선영님 연말에 SBS에서 성시경 씨 프렌즈 콘서트 방송해 준 거 봤어요. 목소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실 때 빵 터졌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온화하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콘서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방송이 됐죠. 어렸을 때부터 이 변성기 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소리가 났냐 그래서 아니라 아기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면 아기 때는 목소리 진짜 희한한 아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게 엄마 쫓아갈 때 다른 아기들은 막 진짜 귀여운 소리로 엄마 하는데 엄마 엄마 같이 가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제 기억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까운 친구 아니고선 남학생이나 이렇게 만나면 제가 또 MRA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타를 배웠고 그런데 남학생들 앞에 가면 절대로 노래 외에는 입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다 노래가 됐겠네 그때부터.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주 약점이었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싫은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예. 노래만 하고. 어. 그러니까 이름은 장필순이지 목소리는 걸걸하지. 오. 뭐 내세울 거라고는 얼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도덕재무장 운동이라고 네, 해서 그러면은 필수 씨가 그러면 싱아웃. 에? 그거 싱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기타, 네, 기타 쳤죠. 아. 그러면 그거 학생 때? 네.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거 아주 옛날에 했던 건데? 80년이죠. 80년. 아. 아. 선배님 그래서. 생각하니까 80년 얼마 안 된 거 아니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5살 때부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장필순 씨는? 아, 선배님 사시는 동네에 제가 살았었어요. 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까먹으셨을 거예요. 동작동 쪽에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선배님 댁 근처에 저기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민원이라고 그러죠?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집에서 막 드럼치시고. 아 왜 무슨 얘기하다가 아니 판 얘기나 해요. 무슨 네, 그때가 아, 제가 이번에. 교복 입었을 시절이거든요. 생큐가 나왔어요. 생큐. 아 다섯. 이건 아 거의 최근에 쓴 곡들이겠죠. 아 이 곡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앨범에 의미를 뭐 많이 맞는 게 없네. 도대체. 의미를 둔 게 이 곡 네. 전곡 다섯 곡이 다 최기웅이라는 저의 친구가 쓴 곡이에요. 오. 근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 제가 20살 때 대학 들어가면서 해피촌이라는 친구들하고 같이 네. 음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일기라고 하면 굳이 얘기하면 네. 해피촌은 기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그때 시작해서 그때 우리가 그만둠으로 없어진 네. 팀인데 그때 거기서 곡을 쓰고 하던 친구예요. 오. 그러니까 한 35년 넘은 친구인 거죠. 오.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이 돼서 오. 제가 그 20대 때 좀 그런 걸 좀 기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20몇 년 전에 쓴 곡부터 최근에 쓴 곡까지 해서 다섯 곡을 딱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조동익 선배가 프로듀싱하면서 이번에는 사실은 그래서 앨범 자켓에 쓰려고 했는데 위드 최기용이라는 그 친구의 이름까지 같이 근데 그 안에 사진집에 보면 이제 여기 노래 노트가 있네. 네,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곡을 한 곡 한 곡 쓰면서 그 곡을 쓰게 된 뭐 예를 들면 계기라던가 아니면 그 곡을 자기가 이번에 다시 작업해서 보내면서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써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20대의 어떤 그런 것들 그때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저희들이 같이 곡을 쓰고 노래하고 글을 쓰고 할 때 어떤 감성으로 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건데 거기다가 노래는 좀 예전 노래들이지만 그 편곡을 또 조동희 선배가 너무 해서.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오 야 네. 이거는 삼박자가 다 맞은 거네. 네, 프로듀서가 네. 조동희 그러면요. 아 이분 최규이 남자분인가 봐요? 네. 한참 또 여잔 줄 알고 야 그때부터 보니까 남자네. 네 지금 여기 이 노래 노트가 네. 재밌어요. 나무 밑이 이게 이제 2009년에 써진 노래인데 세상은 그녀의 절규에도 귀를 막았다. 돌이 질치는 그녀의 얼굴은 하루 종일 우울한 죄의식에 머물게 했다. TV에서 본 기억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었던 어린 여배우를 위한 진혼곡으로 썼다. 네. 이런 노트들을 아마 우리나라 이제 여배우가 자살한 걸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쓴 곡이에요. 그 노래가 나무 밑이라는 노래. 그리고 아까 일부 저기 앞서 들려드렸던 푸른 눈의 친구에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진에 네. 신문에 그 어린 소녀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느낀 것들 그냥 너도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그 하나 한 소녀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네.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고 작년에 썼어요. 네. 2022년인데 푸른 눈의 지금 무대 위에서 푸른 눈의 소녀가 노래한다. 막이 내려지며 어두운 밤이 시작된다. 환한 무대 조명은 사라지고 소녀는 고민형의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다. 그리고 사라졌다. 외신 기사를 읽은 뒤 머릿속에 그려진 소녀의 죽음을 노래로 이제 만들어. 우와.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게 뭐 슬픔은 아니지만 그런 죽음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얼마 전에 또 저희 나라에서도 큰 사고가 사태가 뭐라고 그렇죠. 해야죠? 그 사고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 그런 일이 났는데 진짜 그럴 때는 그 개개인 백 몇십 명이 개개인의 어떤 무슨 뭐 가치관이라든가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저희는 너무 마음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보단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배려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 그래서 살다 보니 뭐 땡큐 고마워. 네, 그럼에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김지호님이 그대로 있어주면 돼. 이 노래를요 드라마 아일랜드에서 듣고 최애곡이 됐어요. 이 드라마에 나왔던 창원 아저씨도 너무 좋아했어요.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걸요? 이건 꽤 오래된 드라마 기억하세요? 전에 들은 이거 이거 드라마죠? 네, 좋았었어요. 네. 아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네. 네. 노래를 좀 추억 돋지 않으세요? 네,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네, 장훈 씨랑 저랑 둘이 불렀거든요. 누구랑? 김장훈 씨요. 장훈이요. 네, 그래서 버전이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현빈 씨가 나올 때는 저기 장훈이 곡이 나왔고요. 이나영 씨가 나올 때 제 노래가 나왔었어요. 나 나올 때는? 오빠 나올 때는 제가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다음 이나영 씨 나올 때를. 자, 그대로 있어주면 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버리고 싶은 건 네가 아니었어. 버려지는 건 내가 되어줄게. 이대로 그냥 버려도 오지 마. 참아 할 수 없는 그 말들 때문에 더 힘들지도 몰라. 웃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눈 뜨고 있으면 여전히 우린 다시 살아갈 거야. 내가 매일 다니는 골목 그곳만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네 생각밖에 할 줄 모르. 싶은 건 네가 아니었어. 버려지는 건 내가 되어줄게. 이대로 그냥 버려도 오지 마.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날 위해
감사합니다. 와, 아니 주객이 바뀐 것 같아. 연경 씨 백킹 보컬이 장기 쓴 것 같고. 네. 너무 멋있죠. 어떤 이런 원래... 게 호흡인 것 같아요. 에? 이런 게 호흡이라고 느껴져요. 같이 이 노래를 무대에서 지금 한 지는 몇 차례 안 돼요. 한 두세 번. 아 근데 훅 오네 진짜. 아 이게 드라마 거기 삽입곡 버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발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와일드한 느낌으로 변했죠. 라이브에서 하다 보면 왜 좀 약간 업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앨범 OST에서는 끝까지 그냥 제가 그 평소에 노래하는 스타일로 누르고 좀 부르는 편이죠. 야, 지금 내 이거 노래 들으면서 네. 아 진짜 애기 목소리가 걸걸하게 진짜 다행이다. 아, 아. 엄마 밥 좀 뭐야 장필순이 그랬다면은 지금 이런 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리케이 언제 한번 저희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잘 아는 지인의 병원에 제가 한약방이라고 아니 뭐라 그러죠 한의원을 갔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많이 제가 이제 몸이 기력이 떨어진 걸 보시고 아 그럼 한 두세 달 이제 보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으면 이제 좋아질 겁니다. 아마 목소리도 꾀꼬리 같이 되실 거예요. 이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리케이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한번 그대로 해봐줘요. 안 돼요. 아, 그때 원장님이 막 당황하셔가지고. 진짜 땀 나겠네요. 아, 최은주님, 그럴 때 있잖아요. 열 마디 말보다 한 곡의 노래가 위로가 될 때, 그때가 오늘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0509님, 아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들으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 그냥 노래만 좋았던 것 같아요. 김경수님, 장필순 씨, 서울에 좀 자주 오세요. 어? 네. 노래 듣다 보니까 이 추억이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아, 그 좀 자주 좀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꽃다방 김마담 장필순 또 건반의 이경렬 리케이라고도 불러요? 예. 작년에 재작년에 싱글 앨범 내면서 아, 그건 리케이로 냈어요? 예.
오, 싱글 앨범? 예. 오. 저희가 정해줬어요. 조동희 선배랑 제가 지어줬어요. 리케이. 아. 너무 이뻐서. 언니네 집에서 녹음 다. 저희 집에서 다 레코딩하고요. 언니가 피처링도? 제주 와가지고 네. 먹고 자고 하면서. 오. 저희 집에서. 언니가 피처링도 해주셨어요. 그래? 곱다. 아, 그럼 한번 반 깔아드려야 되겠네. 곱다방.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주곡 한번 들려주세요. 아, 자. 그래? 아유, 시간이? 아, 시간이 안 아니, 그 뭐 한 30초라도. 어, 그래. 워낙 와, 너무 연주곡이 이뻐가지고. 어, 그래요. 해줘 보세요. 곱다 너의 마음 곱다 너의 생각 라라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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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 이런 이거 오늘 완전히 2 플러스 1이네 이거. 아 이경님 좀 한가할 때 전화 좀 주세요. 아유, 한번 보셔서 풀로 한번 들어봐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몇 시에 내려가요? 아 저녁 비행기입니다. 저녁 비행기야? 네. 아. 쭉 방송할까요, 라버니? 그러고 싶네 진짜. 아 세상에. 혜영경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장필순 씨 오늘 꽃다방 김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아침 만들어줬어요. 자 아쉽지만 뭐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서울 공연 계획은 없나 아직? 아 아직은 올해는 조금 게으름을 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자리에 아니 여태까지 게을렀으면 돼 지금 볼 또 올해는 또 조금이야. 다음에 아, 창원 선배님을 한 번 더 뵈러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흐르고 있어서 네. 여기서 아쉬운 작별을 하고 저는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해요. 복 많이들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버린 날의 그림 속에 초라한 너 에러, 에러, 에러.